양팀의 두 번째 매치. 김유진의 서비스 시작합니다. 자, 수비형 이다경 선수가 공을 받지 못했어요. 네, 두 선수가 일단은 수비형이기 때문에 네. 네, 처음에는 아마 이 촉진이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0분간의 어떤 시간으로 네, 또 다른 플레이가 될 수가 있죠. 예, 자, 김유진도 역시 수비형이기 때문에 수비형 선수의 플레이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이번 매치. 강타. 자, 일단 초반에 두 점은 김유진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예, 촉진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유진 원, 마치 포를 투. 뜨듯이 공을 보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주니어 때 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니어 대표를 할 정도의 예. 어떤 실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또 이런 수비 선수들이 이 외국에 나가서 네, 대회를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다 이 오픈 대회에서 좋은 성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수비형 남녀 각각 또 걸출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네, 그런 네.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3-1 3대 1로 김유진이 앞섭니다. 이 두 수비들은 이 쇼프시에서 찬스를 만들어서 기습적으로 또 공격을 하나씩 해주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서로 이 푸시를 하는 와중에 이제 공격 찬스를 또 보겠죠. 그렇죠. 자, 유리한 서비스 백핸드로 보내줬던 김유진. 자, 랠리. 이다경 선수의 라켓에 공이 맞지 않으면서 끊어집니다. 자, 최상우 감독 계속해서 독려해주는 목소리가 들려요. 4대 1. 공격 자세 받아줍니다. 수비형 이다경 세 번의 공격 그리고 득점 받아냅니다. 네, 김유진 선수 잘 때렸고요. 지금 이게 두 번에서 이 세 번째까지 때려낸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좀 확신을 갖고 때린 것 같습니다. 예, 김유진 선수의 이 강타를 다 막아냈고 결국 득점으로 가는 이다경의 수비 플레이. 포핸드 전환. 아, 여기서는 아쉽게 됩니다. 네, 공격은 좋은 찬스였는데요. 자세가 좀 많이 높으면서 이 커트 회전을 네, 네트에 걸렸죠. 스매시 강타를 때려봤습니다만 네트가 출렁이고요. 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양 선수 길게 길게 갑니다. 네, 수비 선수들은 지구력이 필요해요. 네. 네, 공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집중력을 끝까지 좀 발휘해서 일단 네, 볼을 잘 넘겨야 됩니다. 핫스핀을 걸어봤던 김유진. 자, 이다겸 흔들리지 않아요. 짧게. 자, 김유진 선수가 요리조리 잘 요리해냈습니다. 네, 한 번씩 중간에 탑스핀을 걸어서 상대를 좀 떨어뜨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 네 행운의 네트가 들어갔죠. 자, 조금 전도 이다경 선수가 시작할 때 이 공을 짧게 와서 참 처리하기 어려웠었는데요. 넉점차 이다경 푹 건드려 놓습니다. 득점. 자, 김유진 선수의 이 공이 굴절됐습니다. 자, 심호흡을 하면서 양 선수 리듬을 잘 맞춰봐 보고요. 수비 대 수비의 경기. 서비스 득점으로 갑니다. 김유진이 경쾌하게 기합을 외쳐봅니다. 네, 조금 더 김유진 선수가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와 공격을 본인이 좀 빠르게 하겠다는 좀 의지가 많이 보이면서 예. 네, 지금 공격과 수비를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죠. 강타. 3-8. 자, 이다경 선수가 뭐 회심의 일격을 보내봤습니다만 실점이 됐습니다. 네, 이다경 선수는 탑스핀을 사용하기보다는 스매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사실 좀 범실이 나지만 저것이 어느 정도 구질이 적응이 된다고 하면 또 등연히 날카롭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자, 행운이 따르지가 않았어요. 배트 맞고 다시 안고 떨어졌습니다. 김유진 선수는 지금 벌써 6점 차 도망을 갔습니다. 자, 폴짝 뛰면서 받아내는 이다경.
자, 이번 공도 아쉽게 되면서 게임 포인트. 네, 김민진 선수 아주 지금 이 공유 선수처럼 네, 이 드라이브 이 탑스핀이 굉장히 좋네요. 네. 10대 3. 딱거리는 소리만이 테이블을 울리고 있습니다. 태세 전환했습니다만 7점 11대 3으로 김유진이 가져오는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같은 수비 선수라 생각보다 굉장히 경기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네. 네, 생각보다 양 선수들이 공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네, 마무리가 됐죠. 예. 자, 일단 김유진 선수가 이 첫 번째 게임을 11대 3 8점 차라는 큰 점수 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김유진 선수의 이 공이 워낙 짧아서 이다경 선수가 받기 어려웠던 순간이 두 번 있었고요. 라켓을 네. 놓칠 정도로. 이다경 선수도 지금 먼저 공격을 걸어보는 건 이다경 선수예요. 네, 그렇게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요. 김유진 선수는 이 공격 패턴을 가져갈 때 탑스핀을 좀 활용을 하면서 회전량을 좀 많이 가져가고요. 예. 또 이다경 선수는 아까 일본에서 한 김명 선수처럼 이 스매싱을 좀 많이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범실이 이다경 선수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유진 선수가 탑스핀을 걸어준다고 하면 공이 좀 더 잘 떨어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자, 김유진이 8점 차로 앞서가면서 일단은 두 번째 매치의 초반의 분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산시청과 수원특례시청의 2023 추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경기 내셔널입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이제 마주보는 김유진 등지고 있는 이다경 출발합니다. 3거 네트 상단에 꽂혔습니다. 아, 네. 이다경 선수 지금 상회전 서브, 백핸드 상회전 서브를 잘 넣고요. 볼이 높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스매시가 좀 범실이 아직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자, 첫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이다경. 자, 바깥쪽으로 휘어내보내봤는데 김유진 실점. 원얼. 백사이드를 공략해보는 이다경. 네, 짧게. 네, 서로 조심스럽게 지금 이 쇼프시를 사용하고 있죠. 결국 버텨냅니다. 김유진. 자, 이다경 선수가 조금씩 표정이 좀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을 순조롭게 가지고 왔던 김유진의 서비스. 반대편 코스 크로스. 경쾌하게 맞받아치는 이다경이었습니다. 네, 이다경 선수가 이번에는 강하게 스매시보다는 좀 빠른 타구에 이 탑스핀을 좀 사용을 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좀 속도감이 붙었습니다. 강타. 지금도 이다경 선수가 한번 걸어봤습니다만 네트에 네. 걸린다고요. 네. 생각보다 이 김유진 선수의 이 하회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위로 쳐 올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계속 네트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각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헤드 전환 김유진 기습적으로 갑니다. 양 선수 끈질기게 집중력으로 가져가보는 랠리. 강타. 다시 김유진 한번 흔들어 놨고요. 이다경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스 변화. 바깥쪽으로. 수비형의 전형. 네, 이제 서로 볼을 고르죠. 네. 네. 긴 랠리.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엣지. 4 2.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네. 굉장히 길어질 법한 랠리였는데요. 네. 엣지가 나오면서 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김유진 선수가 이 라켓으로 얼굴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했던 긴 랠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가지고 오는 이다경이고요. 김유진이고요.
백라인드 선수한 김유진 빠른 템포 갑니다. 득점. 이다경 선수가 여기서 좀 아쉽게 실점을 이어가면서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이 앞쪽에서 지금 푸쉬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할 때 굉장히 이 다리 스텝이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빨리 전환을 돼야 돼요. 예. 그 자세가 김유진 선수가 조금 더 빠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 확률이 좀 높죠. 더 민첩한 모습으로 김유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다경의 만회 한 점, 3대5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양 선수 가운데에서 지금 두 번째 게임을 김유진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정삼 감독 계속해서 선수들 경기를 바라보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걸어봅니다. 김유진. 네, 완전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네, 지금 허리턴을 강하게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의 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박수지 선수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이다경 포핸드 한 박자 빠르게 이다경 한 번 더 시도 네트 차단. 네, 기술적으로 이다경 선수 때렸는데요. 지금 많은 볼들이 네트에 걸리고 있어요. 예. 네, 그만큼 자세가 좀 많이 높고요. 네, 이 하회전에 대한 어떤 적응 능력이 조금 더 살아나야겠습니다. 넉점차 7대3으로 김유진이 다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다경 살려냅니다. 경쾌한 스텝을 밟으면서 이다경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가까운 거리 짧게 짧게 붙어냅니다. 양쪽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 다시 가치발을 들면서 이다경이 대응하고 있고요. 긴 랠리. 자, 모서리 쪽으로 중앙에서 반대편 크로스 네트 맞고 끌어올린 공 벗어났습니다. 이다경의 득점. 네, 양 선수의 어떤 질들이 이 푸시의 질들이 높아지면서 서로 조금 더 이 깊은 각으로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쉽게 찬스는 안 나요 이제. 그렇네요. 네, 지구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다경 선수의 행운이 따랐던 이번 득점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좀 장기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양 선수 수비 스타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포핸드 전환 김유진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급격한 코스를 만들어냅니다만 길었습니다. 낙구점은 테이블 바깥이었습니다. 이 수비 선수끼리 상대를 하게 되면 예. 사실 선수들도 싫어해요. 그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좀 지겨운데 또 막상 들어가면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심리가 교차가 되면서 네, 선수들이 네,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권은 이다경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지켜냅니다.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이다경. 사실 초반에 이 경기 랠리 중간에 먼저 시동을 걸어보는 건 김유진인데 지금 득점은 잘 버텨냈던 이다경이 가지고 왔습니다. 바깥쪽 길게 중앙에서 김유진이 밀어주고 있고요. 이다경 탑스핀 이번에 강타 세 번째 공격 4차 시도. 아하, 네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행운으로 갑니다. 세븐홀. 아, 이다경 선수가 지금 이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공격하는 것이 좀 날카롭게 들어가고요. 네, 본인의 이제 이 푸쉬의 질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상대한테 좀 빠르게 네,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의 공격 정확한 시도 끝에 세븐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다경. 네, 이번 이 게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김유진 바깥쪽 코스로 밀어냈습니다. 젠 걸음. 이다경. 이번엔 임팩트 되지 않습니다. 자, 김유진 선수가 한 번 더 랠리를 끊어냅니다.
네, 김진 선수는 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전환을 많이 잘하는 편이고요. 예. 이다경 선수는 전환 동작은 많지 않은데 이 순간 임팩의 어떤 감각으로 볼을 좀 끊어내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변화를 주고 있는 김유진이고요. 약간 템포가 늦춰집니다. 네, 조심스럽게 또 서로를 보고 있죠. 예. 네. 자, 김유진 다시 포핸드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이다경은 계속해서 백사이드를 공략해주고 있고요. 포핸드 쪽으로 전환합니다. 네트 위를 살짝 지나고 있는 낮은 궤적 에이트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다경 선수의 이 푸시의 질이 지금 굉장히 변화가 있고요. 네, 감각적으로 지금 변화를 잘 주네요. 자, 긴장을 풀어보는 이다경 선수의 후더크. 부드럽게 공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좌우로 흔들어 보기 시작하는 김유진. 자, 이다경 계속해서 차분하게 다운합니다. 그리고 9대8. 이다경이 앞서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역전을 했고요. 네. 네. 질이 좀 높아지면서 변화의 폭을 이다경 선수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서비스 이다경. 시원하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백핸드. 버텨냅니다. 김유진. 네. 이다경이 공이 길었어요. 위치가 잘 맞지 않았는데 네, 김유진 선수가 좋은 후드웍으로 지금 회전량을 잘 만들어내면서 네, 참 잘 처리했죠. 자, 이제 양 선수 타월링 타임이 됐는데 일단 좀 땀을 좀 닦고요. 9-5의 상황. 현재 김유진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다경이 가져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분위기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유진 서비스 중앙으로 갑니다. 가져갑니다. 3구까지 차분한 플레이. 이다경 선수 입장에서는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호시탐탐 빈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볼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트에 바짝 붙어있는 양 선수. 김유진은 계속해서 코스를 틀어줍니다. 강타! 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낚아챕니다. 변화를 주네요. 네, 네. 김유진 선수가 이 공격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푸시, 백푸시에서의 어떤 각을 옆으로 많이 쳐내면서 회전량을 만들어냈고요. 예. 또 그 볼이 높아지면서 공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1-3에 이어 11-9까지 김유진이 현재 이 매치의 두 번째 게임까지 모두 가지고 왔는데요.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먼저 이다경에게 선제 공격을 걸어주었던 장면들이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다경 입장에서는 공을 받아줬습니다만 약간의 범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초반보다는 이다경 선수가 범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이 푸시의 질도 좀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유진 선수를 좀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 선수가 김유진 선수가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좀 본인의 공격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다경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흐름을 잡아오고 있기 때문에 3게임부터도 확연한 양상이 달라질 것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좀 움직임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김유진 선수가 좀 더 주도를 하고요. 예. 네, 좀 활발해요. 네, 이다경 선수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네. 적시적시 한 번씩만 지금 네, 지금 공격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양 선수가 3게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좀 중요한 상황이 수원특례 시청에 김유진이 가지고 온다고 하면 매치 스코어 1-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네. 자, 이다경이 다시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3-2까지 가야 하는 이 두 번째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3게임. 서비스 득점. 네, 서브 이용 좋아요. 김유진 선수. 네.
이다경의 리시브가 길게 벗어났습니다. 3구 총알 같은 타구를 보여줍니다. 아, 공격 자세와 위치 선정이 너무 좋은 김진 선수입니다. 네. 아, 화끈하게 네. 이번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중심을 완전히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초반 득점을 싹쓸이 가져온 김유진. 이번에 리시브 이다경 3구 받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뭔가 좀 흐름을 뒤바꿔 줘야 할 이다경입니다. 이다경이 먼저 흔들어 보고요. 가까이 다가붙는 김유진. 자, 원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공을 보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길게 공을 보내는 이다경이 득점을 챙겨왔습니다. 네, 이다경 선수가 이 움직임이 조금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만들어 준다면 지금 이제 범실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본인의 유리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양산시청 오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나머지 선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득점으로 갑니다. 이다경의 리시브가 네트에 굴절됩니다. 김유진이 맹활약해주면서 지금 수원특례시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플레이가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김유진 선수가 이 경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정말 이다경 선수보다 언니거든요. 근데 예. 좋은 움직임, 또 부지런함, 집중력이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김유진이 99년생, 이다경 선수가 03년생, 4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김유진 선수가 일단은 좀 이다경 선수의 작전 시간 끝에 좀 더 다른 모습을 가져올 시간을 벌었고, 이다경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될 듯한데 네트에 걸리거나 하는 장면들 나온다는 것, 그것을 좀 잘 다듬어 주고 나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지금 두 번째 게임까지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요. 지금 3게임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양산은 이제 복식을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수원특례시청 입장에서는 좀 한 번 더 안도의 한숨을 가슴을 쓸어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어쨌든 김유진 선수도 이 준결승에서 화성시청을 상대로 지우재 선수를 이겼거든요.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실력이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우재 선수도 사실 이게 순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에서 또 뛴 만큼 네, 굉장히 또 좋은 어떤 타구를 갖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대한항공에서도 경험이 있었고. 자, 이제 4대1로 석점차 김유진 선수가 앞서면서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죠. 3구 묵직한 흐름으로 때려줍니다. 네, 서브의 이용을 좀 잘해요. 네, 상대 이 포미들 짧게 지금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찬스를 잘 만들어냅니다. 매섭게 네, 몰아쳐봤던 김유진이었고 이번에도 응수해보는 이다경인데, 김유진의 공을 받아칠 때마다 아쉽게 좀 네트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다경이 얼른 이 부분을 해소한다면 또 오늘 경기 모릅니다. 자세 이동하면서 김유진이 한번 흔들어봤습니다. 이다경 중앙으로. 거리 조절을 잘 해내고 있는 김유진인데요.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이다경 강타! 좋아요. 한 마리의 벌을 보았습니다. 아, 정말 순간적으로 저 잡아채는 능력이, 네, 움직임과 이 완벽한 자세 전환 동작이 너무 좋습니다. 예. 7대1입니다. 6점차 힘이 실려 있습니다. 묵직한 서비스 김유진. 자, 이다경 8대7로 갑니다. 오늘 김유진 선수가 수원특례시청 입장에서는 톡톡한 알토란 같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을 뻗어봅니다. 자, 이대경 멀리 가까이 옵니다. 김유진 탄력적으로 대응. 이다경 바깥쪽 코스 선택. 자, 계속해서 포핸드를 공략해보는 이다경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9-1로 갑니다. 마지막 공이 벗어났습니다. 자, 이다경의 서비스 시원하게 때려봅니다. 이다경 만회 포인트. 자, 일단 김유진 입장에서는 지금 좀 긴장을 좀 풀고 급할 필요 없이 편안히 가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다 해도 돼요. 지금 네. 많이 자신감이 붙어 있고요. 네, 이다경 선수도 지금 끝까지 네, 탁구를 좀 해야겠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양 선수. 빨리 나가서요. 자, 지금 비틀어봤습니다만 포인트를 이다경에게 내줍니다. 네, 김유진 선수는 일단 마지막 거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변화를 주면서 네, 본인의 이 잘하는 공격 찬스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다경 선수도 일단은 지금 볼을 좀 끝까지 네, 보면서 확인하면서 네, 정확한 동작으로 좀 타구를 해야겠습니다. 양 선수가 지금 결승 경기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처음이자 네. 경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모든 걸 털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줍니다. 김유진. 이다경. 좋아요. 끈한 네. 공격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런 면을 잘 갖추고 있는 이다경이에요. 네, 조금 더 공격할 때의 이 자세와 동작을 좀 안정감 있게 공격할 때는 자세가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동작들을 조금 더 잘 만들어낸다면 또 좋은 탁구를 갖고 있는 이다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비의 능력은 아주 좋은 이다경 선수예요. 낮게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다경. 그리고 빠르게 받아냅니다. 김유진. 접근전 초동대철 잘해냈습니다. 좋았어요. 뜬공 처리. 그런데 이 공이 벗어났습니다. 아, 즐기네요. 김유진 네. 선수 뒤에서도 이 후진에서도 지금 볼을 회전을 줘서 보냈습니다. 자, 결국에는 매치 포인트를 달성하는 김유진이고요. 아, 여기서 아쉬웠어요. 테이블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다경 연타 득점. 자, 끝까지 시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수 본연의 플레이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다경 선수. 네, 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 포인트는 굉장히 잘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한 점을 더 만회. 한 점에서 지금 6점까지 올라왔어요. 이다경 선수.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도 이젠 조금씩 그 편안함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봅니다. 김유진 위닝샷. 11-6 이렇게 3게임을 종료하고 2매치를 종료합니다. 네, 완벽하게 지금 네, 본인의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네, 정말 이다경 선수를 뚫어냅니다. 자, 수원트 매스턴 입장에서는 1매치를 이영은에게 내주면서 조금은 I can't move on till I let go.